나오라고. 바로 아파트가 기울어져 언제 네.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라는데요. 여기 딱 대고 한번 보세요. 장관님. 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썬피디는 기울기가 보이나요? 수근계 버려지죠. 이봐. 수근계 다 버려진단 말이에요. 저. 이놈이 수근이니까 이거 뜨지 않아요. 요. 건물이 여기 보면 알잖아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버려지잖아요.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간다는 이곳 주민들. 옥상 역시 콘크리트가 전부 깨져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둘기들을 세요. 투어서 사람들 몰려. 난방대는 난방대 필요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었죠? 아파트 밖이 이 정도인데 사람이 사는 아파트 내부는 어떨까요? 며칠 전 이사 갔다는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일단 철근을 넣고 네. 전부 비둘기를 세웠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 했는데 이렇게 오고. 주민의 말에 의하면 철근이 있어야 할 곳에 벽돌만 쌓여 있고. 이걸로 봐도 이게 좀 저거보단 여기가 팍 쳐졌어요 이게.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듯 가운데로 쳐진 천장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여리지들 아니고요. 여리지들 아니에요 쳐진 게. 그렇죠 기울어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가 지금. 설계상에 보가 있는데 보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오 이 점자 울려요. 야 지금 찍을 때도 불안하겠네. 전체가 조금만 뛰어도 온 집안에 진동이 퍼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질 때는요 단 한 세 개만 왔어요. 아파트 안에다가 그 막 찰랑찰랑 아까 아니 기사는 건 괜찮아. 수가 없는 환경이네요. 그냥 비 받고 사면 되게 허물어지면 어떡해. 조치가 필요하네. 바깥보다 더욱 충격적인 내부. 만약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면 어떨까요? 87mm였어요. 이게 약 9cm니까 이 정도 들라나? 이 정도 정밀 기계로 보면 이 정도 수거당했는데. 지난 2002년부터 제기되어 온 이 아파트의 안전 문제. 주민들은 수차례 안전 점검을 의뢰했고 미세하지만 아파트 기울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시에서는 지난 9월 입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